누군데 남의 집 담장에 있는 게냐? 예? 아, 그게... 아, 휘파람새가 울길래. 저 새를 아느냐? 아시도 저 새를 아십니까? 어릴 때 어떤 아이가 가르쳐줬다. 올라와 보시겠습니까? 저 새에게 슬픈 사연이 있다던데 결국 듣지 못했다. 제가 들려드릴까요? 옛날 어느 도공에게 예쁜 정원녀가 있었는데 혼인을 앞두고 그 여인이 죽고 말았답니다. 도공은 매일같이 무덤 앞을 지키면서 죽은 연인을 그리워했죠. 어느 날 무덤가에 매화나무 한 그루가 피었대. 도공은 죽은 정옥녀의 넋이라고 생각하고 정성껏 보살폈어. 매화나무가 크게 자라고 도공도 할아버지가 됐는데 할아버지는 걱정이 된 거야. 내가 죽으면 이 매화나무는 누가 돌봐줄까.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사라졌어. 어디로? 오라버니, 나 또 왔어. 먹어. 늘 나 먹이느라 오라버니 먹지도 못했잖아. 걱정된 마을 사람들이 집을 찾아가 봤더니 도공은 없고 예쁜 질그릇 하나만 엎어져 있더래요. 그 그릇 속에서 휘파람 새 한 마리가 날아올라 매화나무로 날아가더랍니다. 도공이 죽어 휘파람 새가 되었구나. 죽어서도 매화나무를 떠나지 못하는 것. 그게 저 녀석의 운명이죠. 운명을 믿니? 이거 기억나지? 그 오라버니 살아있는 걸까? 그랬으면 좋겠어. 난 신세 갖고 싶은데. 오시렵니다. 곧 갈 터이니 먼저 갈 거라. 한 사나흘 전쯤인가? 어떤 젊은 사내가 와서 얼갈이를 모조리 쓸어갔다니까요. 그때 농부가 여기서 밭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예, 저희가 끌어냈습니다. 단서를 찾으라 말이야, 단서를!
가서 볼다고 해. 이따만한 이 사마귀가 있었다니까요. 밀짐해? 범행 현장에다가 매화가지를 쫙 그려놓고 갔다 이어서 다들 일지매라고 부른다잖아. 매화 한 가지, 일지매. 도적질 하느라고 바빴을 것인데 그림을 다 그려볼고. 근데 왜 일지매일까? 이런 무식한 놈. 내 둥 설명을 해줬잖아. 아, 새끼. 넌 갑바지인 나보다도 무식하냐? 매화 한 가지. 이놈 새끼가 그냥 생긴 건 호박이다가 손톱 자국 내는 것처럼 생겨갖고는 내리고시 침을 튀고 지랄이. 아, 그게 왜 일지매냐고 이것이. 아! 어? 야, 어? 요 도정돈 쌍판 때 요기 나랑 닮지 않았어요? 아, 닮긴 개뿐이나 닮아. 야, 이놈아. 요 놈은 태생이 아주 도정돈처럼 생겼잖여. 눈깔을 봐라, 눈깔. 쫙 찢어진 것이. 에이, 요 눈깔은 나도 이렇게 쫙 찢어졌잖아, 엄마, 이렇게. 아, 그런 말 말아야? 니는 이 눈이 생명이야, 눈이. 조선천지에 너같이 이쁜 눈이 어디 있다고. 니는 국보야, 국보. 국보 눈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썩을. 국보는 내 눈이 국보지. 여기다가 아버지가 쫙 쇳대전 열기로 했다. 쇳대전? 아니 어느 미친놈이 곡간탈이고한테 쇳대를 맡겨. 말이 되는 소리야. 야, 이놈 시켜. 네 아버지가 호판대감 비밀 자물쇠 달아준 사람이여. 아버지였어? 구멍 없는 자물쇠? 벌써 소문 들어버렸냐? 아따, 소문하면 바르네. 일지맨지 이지맨지 그럼 어디 맞짱 한번 뜨자 그리. 지가 인간 쇳대면 나는 인간 자물쇠여. 그저 그 흑진주만 꼭 좀. 흑진주? 그럼 그 까만 구슬이 흑진주? 그게 용골대 장군님께 드리라 보냈던 일명 바다의 눈물이라 불리우는. 얼마짜리요? 이래기 연구는 처음 보는 기라서 고마 부르는 게 값일 깁니다. 알겠어. 있을 리가 없잖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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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야? 가봐. 통과. 뭐 하는 짓입니까? 이분이 뉘신지 알고. 그러는 내년은 이분이 뉘신지 아느냐? 대청제국의 칙사 정명수 어르신의 아드님이시다. 한양의 예쁜 여자들이 다 어디 숨었나 했더니만 여기 있었네. 오호, 방탈 부리니까 더거운데. 조선 땅을 떠난 지 오래되셨다더니 그새 조선의 예의까지 잊으셨소이까. 썩 비키시오. 그 실태잔수. 아, 난 모냥 빠지게. 그거 왜 길에서 수작질이요? 수작질은 뭐야 이 자식. 무슨 일이냐? 저 사람 좀 잘 구하려다 살려주세요, 오라버니. 나으리, 이자는 사대부가를 턴 절도 용의자입니다. 데려가 신문할 것이니 부디 소인들에게 넘겨주시죠. 절도 용의자? 네. 나으리께 무례하게 군체도 함께 묻겠습니다. 내게 무례를 범한 죄는 내 직접 물을 테니 비키거라. 하운데 변식 대감님의 여식과는 어찌? 일단 용의자를 소인들에게 넘겨주시지요. 좋다. 아닌데? 그만 가죠. 가자.
괜찮니? 괜찮겠죠? 그 사람? 왜 이러세요 아버님? 그 작자 청사신관의 아들이랍니다. 정녀 끌고 왔어야 맞나요? 아, 정명수? 너 이놈 왜 그 말은 쏙 뺐어? 근데 이 자식이 이게 아프냐? 꼭 잘 참았다. 어릴 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서 어머니가 황태국을 끓여주곤 했는데 꼭 그 맛이네. 어머님이 참 다정하신 모양입니다. 반듯하신 도련님을 뵈니 어머님 사랑 많이 받으셨겠어요. 자식 있는가? 도련님만한 아들 녀석이 있습니다. 딸아이도 하나 있고. 떨어져 사는가? 황태국 드시고 싶을 땐 언제든 들르세요. 이 괴짝 아시죠? 아이고, 조선천지에 채소장사가 우리 집밖에 없습니까? 괴짝 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범인하고 무슨 사이야? 당신 공범이지? 공범이라니? 아이고, 그만해! 빨리 살려줘! 다 풀어버리면 어떡하지? 호판대감께 사과하겠자걸? 그러고 왜 합니까? 그 이마다 과래 아이겨. 장사치 치고 호판 여감한테 괴짝 안 보냈냐면서 어디 나와라 가요? 전하! 이것은 사원부의 직권남용이옵니다. 호판 이명은 아무런 죄가 없사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호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셔야 이걸 놔라. 중단하셔야 하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알겠네. 그대들의 뜻이 그리 강경하니 어쩔 도리가 없구만. 호판의 일은 일단 공함하게. 공함이라니요 지연아. 호판을 풀어주면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들 것입니다. 판의금부사, 그 도적부터 잡게나. 가뜩이나 계속되는 변란으로 힘든 내 백성 도적마저 들끓으면 어찌 발 뻗고 편히자겠나. 아니 그런가? 지금은 그 도적을 잡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야. 예, 전하. 아이고, 우린 이제 어째서노? 돈도 뺏기고 장사도 못하게 하면 아주 까리빠 놈들 눈은 어떻게 감나. 자네도 돌아왔는가? 예, 그대로. 아이고, 이제 살았습니다. 살았어. 저 연초전이랑 백당전, 과일전, 미전 다 돌아왔대. 뭐가 돌아와요? 아이 새끼. 아재, 혹시 집 나간 아줌이 돌아왔어? 아재, 아재, 혹시 이거 찾는 사람 없었어? 혹시 이거 찾는 사람 얘기 안 했어? 아, 이 처자 여기 또 왔네 그래 이거.
어랍쇼? 저건 뭐야? 아, 잠깐만요. 어? 아따, 아이고, 뭣들 하셔? 사랑의 새떼제? 뭐야 이놈 새끼들? 이 바닥에서 장사하려면 자릿세 내야 된다는 말 못 들어봤어? 뭐? 아! 뭐 하는 짓이야? 아따, 그 아줌니 그 사람네. 한심한 놈들, 할 짓이 없어. 섞어져 놈들아, 섞어져. 야, 이 아줌니 이거 말로 해서 안 되겠구만. 야! 엎어! 엎어! 남문에서 무렵의 놈들이 판을 치고 다닌다더니 네 놈들이었구나.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나장나래. 그게 아니고요. 이 새떼가 좀 필요해가지고 쪽과 구경 좀 하느라고. 그럼 수고하세요. 저 새끼 저거 저... 사돌아, 맞냐? 의금부 나장입니다. 무렵의 단속 기간이라 도성 순찰 중입니다. 다른 피해는 없으십니까? 아, 예. 그럼 수고하십시오. 뭐야? 아니오시다, 나장나리. 비켜. 성! 왜 그래? 아, 가요, 빨리. 가. 아, 죄송합니다. 가, 빨리. 뭐, 할 말 있나? 아이고, 할 말은 무신. 나장나리, 어여 가시던 길 가십시오. 네? 아, 나란 일 하느라 워낙 바쁘실 텐데. 혹시 접대 그 저자, 어? 격수장 저 아시죠? 네? 에이, 낯을 많이 가리시네. 아이, 성우 또 왜 그랴, 좋은 일 하는 분한테. 그때 그놈이다. 그놈? 네 누이 호청에 고변한 바로 그놈! 따지고 보면 그놈이 뭔 죄냐? 그저 사람 해하고 도망친 관비라 고변 안 가겠지. 가자고. 아, 아니 어디 가니? 문장을 보자고. 이거 왜 이러시나? 제 아무리 도사 아니라 도사 하립이라도 우린 쩐 없으면 상대 안 합니다. 뭐? 어? 이것들을 확. 너 안 깔아? 어? 이 쌍꺼 주제 것들이. 조수다, 더 하죠. 헌데 이번에 돈 말고 딴 걸로 갑시다. 좋아. 걸자고! 그 나장놈이랑 저기 저 한심한 놈이랑 형제다. 뭐? 근데 왜 나장이야? 양마치 도랑이면서. 얼짜거든 변대감이 종령 건드려서 나간 자식. 저 싸가지가 그 나장 새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더라. 그래? 손가락. 왜? 겁나십니까, 나리? 이씨. 좋아. 일곱. 널 웃다. 장땅 뭐해? 잡아! 야! 감히 니들이 이러고서 저럴 것 같으냐? 투전판에서 생긴 일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게 이 바닥의 불문율 아닙니까, 나리. 더구나 도사 나리께서 투전판에서 손가락 잘린 걸 어디다 하소연을 하시게요? 금방 끝납니다, 나리. 채통을 지키셔야죠. 돈을 가져오라마. 돈을 가져오라마. 제 비양값이 어디 돈으로 된답니까? 그거 못들하는 짓거리야, 응? 어? 재미있자고 한 투전판에서 사람 몸까지 망가뜨림쓰나? 너 뭐하는 새끼야? 보아, 하니 못 보던 얼굴들인데, 응? 어? 남문 투전판에서 용의를 모르면 오랑캐지. 네가 용이냐? 시간들 없으니까 나랑 한판 뜹시다, 응? 어? 내가 이기면 요 도련님 보내드리고 내가 지면 요 도련님 손가락에 내 손목까지 덤으로. 요만 이발. 맞춰봐. 이걸 맞춰야 남문 최고의 투정꾼이지. 도사나리 손가락이 더 귀하겠지? 이런데 그래 가리잖소. 아니 누가 남의 칼을 함부로 쓰래. 꼬이고 성린 칼이 더 잘 들게 생겼구만. 이런 날이 모냥 빠지게. 응? 이럴 때일수록 의연하셔야죠. 너무 흥분하신다. 채통. 응?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해. 우리 아버지 여적도 이빨 나라고 까치한테 비는디. 물개기의 끝수 7. 아니 근데 대체 실력이 어느 정도길래 그게 보이느냐? 뭐? 야 이거 진짜 가슴이야. 어? 너 나 원망 안 하냐? 에휴 다 잊었습니다. 한번 사연씩 그런 거 가지고 공유해봐요. 너도 그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얘기해라. 어? 아 그러면 도사님 댁에 한번 놀러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집에? 응. 아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그 99칸짜리 떼골 같은 집에 사신다면서요? 셋내가 죽기 전에 그런 데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 네? 좋아 까짓 거. 내가 언제든지 환영이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내일. 내일? 내일이랑 모레는 내가 비상근무야. 그 영중 추부사 영감이 청사신으로 급히 가게 돼서 그 모레 그 댁에서 천우회 회원들이랑 환송연이 있거든. 천우회요? 서인들 실세 모임이야. 우리 아버지가 또 천우회 회원 아니냐. 아니 근데 왜 도사님이 비상이에요? 에휴 요새 그 도적놈 새끼 하나 설쳐내는 바람에 내 경비 서야 된다 진짜. 아휴 언놈인지. 하여튼 그 도적놈 때문에 도사님만 고생이시네요. 그러게 말이다. 어? 아니 그 영감탱은 호위무사는 셋이나 거느리면서 뭘 또 의금부관한 데까지 오라가라 해. 어? 의금부관하니 뭐 자기 사병이야? 참네. 호위무사 셋이요? 어. 아니 그 영감탱은 말이야. 어? 자기도 검 좀 쓰면서 그리 무서우면 직접 잡든가. 검이요? 그래도 차돌이가 지 엄니 밀친다고 그냥 싸납게 아까 봤지? 그 아주까리 놈들이 기가 팍 죽어갖고는. 용희가 그 놈들하고 어울린다면서요? 어, 그것이 그... 칼 좀 빌립시다. 내 손가락 하나 줄 테니 내 아들 보내줘. 다니 아짐 손가락 잘라서 어디다 쓰라고. 아! 앉아! 이 맨날이 앉아! 이 개딱 새끼야! 이날 평생을 학당집밖에 못한 후진하라는 곳이 갖고. 나 그럼 내 친동생이라고 생각하여. 하도 고집을 부려서 입당시키긴 했지만 나같이 살게 안 둘 거요.
허네 잠시 두고 기다려보시오. 믿어도 되겠소? 예, 그럼요. 용의군은 물에 배나 할 놈이 아니죠. 용아. 아유, 가봐야겠다. 어? 금부서 찾는다. 아이고, 그러면요. 아이, 도사님이 안 계시면 금부가 돌아가질 않지 않습니까? 아, 저 그럼 같이 갑시오. 어, 그래, 그래. 가자. 자. 아유, 조심하십시오. 어. 아, 이쪽으로. 그렇지. 신 똑바로 차리고 단단히 지키거라.